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지금 이 보는 아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베로니카, 제가 20년 1월쯤에, 오늘 소개하는 크기를 45만 원 정도에 구매해서 현재 이만큼 키웠습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 오늘 구매하는 아이가, 구독자님이 구매 가능한 아이가 요 아이예요. 오늘 50% 할인한다고 자막 보셨잖아요. 요런 아이를 그때 당시에 45만 원에 출하를 했습니다. 처음 출하를 20년 구정지라고 바로 그때 제가 둘 품었어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를 두 개면 엄마 90만 원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겨울 두번 나서 키웠는데 현재 시가로는 비밀, 아이, 8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키웠어요. 그다음에 구독자님들 오늘 50% 해당하는 상품은 요 아이. 제가 여기가 베로니카 방인데요. 요 아이뿐만 아니고 무수히 많은 베로니카 아이들을 제가 늘 구독자님께 소개를 해서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아이는 이 18만 원대 크기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됩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다시 한번. 자, 포트는 17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18만 원이 맞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이 아이가 50%라고요? 아니, 아니.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아, 이 아이도 50% 하네. 36만 원짜리가 18만 원이면 이 아이도 50% 하네. 오늘은 베로니카 특집전을 합니다. 자, 구독자님, 얘는 18만, 아유, 자, 그러면 구독자님이 받는 아이는 갑니다, 갑니다. 얘는, 맞아요. 분이 좀 작아서 그런지 색상이 훨씬 더 선명하고 멋집니다. 이런 아이는 하나 정도 품으시면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할인할 때, 이렇게 할인할 때 조금 더 품어보시길 기대합니다. 왜? 명품은 이런 거잖아요. 루이비통 가방? 어머, 저기 뭐한 번, 두 번, 세번 들은 것도 비싸더만 그려. 신품과 다름없이 또 로렉스, 로렉스 시계도 그렇더만 그려. 아이고, 베로니카. 어머, 세상에 내 것보다 더 멋있다. 왜냐면 얘는 분이 작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베로니카다운 면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이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할인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매장에서 늘 소개했던 아이는 포트가 9.5, 14.5cm 포트를 저희가 요 금액인데 이렇게 할인을 했어요. 매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18만원대고, 그리고 이 10만원대도 무척 구독자님들이 오시면 늘, 딱내 새끼 하고 갑니다. 오늘은 이 아이, 아유 세상에 어쩜 좋아. 베로니카, 두개 하셔도 하나 가격인데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자, 베로니카, 10만 원짜리 5만 원에 할인합니다. 예, 또 어느 분이? 17개? 17개 수량? 예, 에유, 또, 자, 대단합니다. 베로니카. 품어보시면 명품은 또 명품다운 면모가 있습니다. 자, 베로니카, 이명찰 갑니다. 이명찰. 예, 이명찰 갑니다. 오리지널, 햇살 오리지널 써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그 아이가 무너지면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자구를 번식해서 나오는 아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아이는 명찰이 못 가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번식한 아이라 명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명품은 명품답게 구매하시고 명품 으로 인정받는 명찰이 있을 때가 명품이에요. 얘 베로니카야? 거기서 나왔어. 근데 명찰이 없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찰이 없는 거는 내가 키워서 명찰이 없다고 사실 이실직고하고 가격대를 그죠? 그렇게 암암. 자, 베로니카 끝내주죠. 얘는 지금 보는 아이는 18, 18만 원입니다. 자구도 안 눌린 아이요? 80만 원입니다. 80만 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요 정도로 충분히 제가 80만 원대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따 조용. 그다음에 요 아이요. 아, 저기서 갔어야 되는데. 체르니. 체르니.
그 베로니카는 한결 여성스럽다면 체르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직한 아들 같은 스타일입니다. 남성스럽다고 표현할게요. 지금 현재 보는 아이는 예, 20만 원짜리 16만 원에 할인합니다. 20만 원짜리 16만 원에 할인합니다. 이 아이는 예, 50만 원이에요. 체르니 50만 원.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작은 사이즈 갈게요. 아유, 왔다리 갔다리 안 한다면서 또 한다. 왜냐면 여기서 체르니를 맞아요. 이거 갔어야 돼. 요 아이 10만 원짜리 7만 원에 지금 하는 아이. 어유, 괜찮네. 체르니 10만 원짜리가 7만 원. 어유, 세상에 얼마나 달고다른 명찰이야. 7만 원에. 더 작은 아이 있어요. 체르니는 나는 다남처럼 잘 키울 자신 있다 그러면 요거 하셔요. 4만 원대.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4만 원. 그리고 아까 그 아이요? 16만. 요. 아, 체르니는 그 16만 원짜리만 이 명찰이 가요. 체르니는 16만 원짜리만. 그렇다고 제가 작은 사이즈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농장에서 나왔으나 작은 사이즈는 워낙 하시는 분도 많고 늘리기 때문에 요 정도 사이즈부터 명찰을 드릴게요 해서 받았어요. 이 아이는 명찰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셀라. 어휴, 세상에. 진짜. 환엽 스텔라죠? 9.5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2만 원이고, 요 아이 포스, 아우, 진짜. 2만 했을 때 우리가 15만 원의 영상에 담았었죠? 아유, 진짜. 3만 원. 아이, 그냥 3만 원, 그냥 3만 원. 환엽 스텔라 3만 원입니다, 3만 원. 아, 괜찮아요. 아, 2만 원이요? 포트가 틀려요, 이렇게. 2만 원. 요, 너 잠깐만 와봐라. 3만 원하고 2만 원하고 포트 크기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또. 구독자님들이 오면 모든 분이 로또를 적심해 가십니다. 적심, 지난번에 10월 말일 날 적심했던 아이 아직도 자국 안 나왔죠? 이게, 온슬로우는 11월 6일 날 했던 아이도 나왔더라고요. 다육이마다 조금씩 다르고 목질이 조금 진행된 아이들은 늦게 자구가 나옵니다. 환경이 다르면 또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제가 적심했다고 써놨죠.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드리어 했습니다. 한번 처음은 5월 14일에 했고 두 번째는 12월 2일 날 했어요. 그래서 3개인데 로제 3개에서 모두 다 2개씩만 나오면 제가 요런 아이가 될 거라 믿습니다. 요 아이는 20만 원이에요. 요 아이 둘레 여섯. 그리고 로또는 이렇게 생장점이 없어지면 자구를 바로 또 생산합니다. 이봐요, 생산. 그죠? 20cm 포트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 구매 가능한 아이는 12cm 포트는 3만 원. 12cm 포트는 3만 원. 아우, 천천히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이쪽으로 갈까요? 자, 아우, 요, 왜안 오셔요? 나한테 이걸 심어달라고 했는데. 자, 로또, 얘는 25cm 포트는 25만 원. 20cm 포트는, 예, 20만 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보고 깜놀이에요. 슈가젤리 외두는 2만 원이고 군생 3만 원인데요. 에휴, 완전히 젤리가 됐잖아요. 혹시 키핑장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매하세요. 왜? 중국 사람들이 이 정도의 젤리를 지금은 가격이 싸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30만 원에서 60만 원 주고 터커덕 사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요, 저기 후미에 조금 뒤에 대품 50만 원 미라클이랑 소개할게요. 잠시만 보고 계세요. 골드 젤리요? 어휴, 세상에. 슈가 젤리, 골드 젤리 뭐가 틀려? 틀리잖아요. 골드 젤리 얘는 5만 원이에요. 골드 젤리 5만 원. 자, 이렇게 5만 원.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여기 매대 오랜만에 왔죠? 이렇게 얼마나 매대가 많으면은 그냥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와. 자, 골드 젤리.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 어머, 흑수종 봐봐.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만. 나는 이렇게 진한 게 싫다 그러면 요런 아이도 있어요.
흙수정. 야,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자, 요 아이가 1년만 딱 먹잖아요. 일단은 가격은 12cm 포트고 가격은 만 원입니다. 흙수정. 1년만 지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2만 5천 원에 판매하는데 요 정도 됩니다. 요런 아이들. 입장이 많이 짧고 붉게 물드는 면이 많아졌잖아요. 얘는 2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이 그래요. 야, 2만 5천 원이 비싸. 만 원짜리 사게. 만 원대는 횟수로 꼬박 1년 넘게 기다리셔야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만 원도 어때요? 요새 흙수정이 많이 나오던데. 자, 흙수정 가격은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리고 나는 2만 5천 원 달라 그러면 숫자를 표기를 해주셔요. 어머, 군생 달라고요? 군생은 5만 원인데? 괜찮았어요? 흑수정 군생은 5만, 어머, 세상에, 그래요. 야가 5만 원이요? 그래도 나는 야가 좋다, 야. 이렇게 하셔요. 나는 흑수정 군생 달라 그러면 5만 원이에요. 흑수정 군생. 5만 원, 맞습니다. 예, 흑수정 군생 달라 그러면 5만 원이 맞아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가격은 돈 값어치만큼 있어요. 아까 만 원짜리 한 번만 더 볼까요? 그럼 만 원짜리 적심이요? 아유, 그래요. 적심해요. 적심해요. 아, 가만 보여주지 말고 다른 아도 좀 봐야지. 야가 질투하잖아요. 텔레비 나오고 싶다고. 다 멋있어. 다 멋있어. 어머, 진짜 그렇게 이뻐졌냐? 어머, 안온 사이 한 3, 4주 됐나? 이매대 안온 지. 아유, 뭔 일로 그렇게 이매대는 안 오고 난리야. 자, 흑수정 만 원. 그래서 2만 5천 원. 예. 그리고 나는 5만 원. 더큰 거는 제가 잠시 10만 원짜리도 있네, 그려. 흑수정. 예, 10만 원짜리.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하나를 샀는데 진짜 이뻐지고 잘 크잖아. 그러면 또 사. 그게 바로 엘파소 드림과 임페리얼 로제예요. 엘파소 드림 얘는 6만 원이요. 그때 제가 밴드방 2주년 기념 때 어떻게요? 전부 다 통으로 쏴드렸잖아요. 그게 엘파소 드림. 잘 크고 있어요? 세상에, 밴드에 안 올린 게 내가 궁금해 죽겠어. 자, 엘파소 드림. 어머, 타지마할. 어머, 야는 세상에 진짜 이쁘네. 타지마할. 그죠? 얘는 가격이 없어요. 저한테 샘플로 주신 거. 자, 임페리얼 로즈. 가격 8만 원. 아까 엘파소 드림은 6만 원, 임페리얼 로즈는 8만 원인데요. 자, 임페리얼 로즈 밭을 한 번만 구경하실게요.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게 임페리얼 로즈예요. 가격은 8만 원, 12만 원, 15만 원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8만 원 하고 싶다, 12만 원 하고 싶다, 15만 원 하고 싶다 정하시면 돼요. 8만 원짜리 여기 좋은 아이 있네. 어우, 세상에. 층수가 조금씩 달라요. 포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머, 얘는 15만 원이요? 왜?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자구? 뭐, 작년 여름에, 아니, 작년에 이맘때 자구 사신 분다잘 크고 있어요? 어머, 그래요. 사진을 올려야지, 영상에. 어머, 여기 자구만 3만 원씩 판대네, 또. 자구만 3만 원씩 판대네. 임페리얼 로즈. 자구만 3만 원씩. 예. 그 엘파소 드림이 2만 원이고 임페리얼 로즈는 3만 원인데요. 엘파소 드림도 있네요. 있어요. 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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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 내 자구. 아따, 야, 멋있네. 진짜. 다시 떼밭. 떼밭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임페리얼 로즈. 엘파소 드림. 요게 엘파소 드림이에요.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예, 엘파소 드림하고 임페리얼 로즈는 임페리얼 로즈가 훨씬 더 핑크가 강하고요. 엘파소 드림은 살짝 브라운기가 있죠? 아유, 참 진짜 애들이 이렇게 많아. 애들이 많아. 어머, 흑수정 로즈 아까 4만 원짜리도 있네. 하나만 갈까요? 잠시만요. 흑수정 로즈 여기 아까 흑수정 로즈요. 요거 4만 원짜리도 있네. 어머, 세상에. 야는 조금 이제 지금 물졌나 봐요. 4만 원짜리도 가. 아까 그 5만 원짜리에 비하면 엄청 좋네. 땡. 간은 달달 굳혔고 야는 어떻게 했어요? 약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돈값은 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 아이 가요. 그요 아이 요 아이 명품 제노비아. 어우, 진짜. 10만 원이에요. 이름도 갑니다. 이 제노비아는 이 딸기네 농장에서 만든 아이예요. 그래서 이 명찰이 갑니다. 딸기네 농장에 명찰이 갑니다. 제노비아.
대단히 멋지죠? 아따, 끝내주네. 명품 제노비아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14만 원짜리 10만 원이에요? 아유, 세상에, 가격도 안 올랐나. 야는 봐봐요. 이렇게 멋집니다. 제노비아. 끝내주죠?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요? 임페리얼 로즈 바치예요. 크기마다 8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전부 다 전체가 여기가 다 임페리얼 로즈 밭이고 엘파소드림 밭과 같이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요쪽 라인은 엘파소드림, 이쪽 라인은 임페리얼 로즈. 다르죠? 다르죠? 같아요? 에이, 그려. 같아요. 아유,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제가 요 아이 요 아이 제이드스타 스페셜이요. 정말로, 어머? 색깔이? 그럼? 아유, 빨리 해지기 전에 찍어야지만. 어제도 해지 때 찍어가지고 영상이 안 이뻐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나 몰라요. 제이드스타 스페셜 3만원. 멋지죠? 제가 많이 키워놨죠?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 이렇게 컸나요? 어머, 야, 너 원종 백이야? 이제 저 지대로 되네, 지대로 돼야.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이런 거요. 이렇게 키워서 묵혀보면은 제 얼굴이 나와요. 아닌 걸 기다고 할 수가 없고, 긴걸또 아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따, 본연의 얼굴이다. 원종 백이야, 5만원. 원종 백이야, 5만원. 그 다음에 원종 제가, 백가방, 샤넬. 얘도 이제 본연의 얼굴이 나오죠? 아따, 원종 샤넬, 5만원. 본연의 얼굴이 나오죠? 예, 원종 샤넬 5만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마음 놓고 구경하는 데 왔어요. 청사초롱은 한 개는 안 팔을게요. 이렇게 두 개. 왜냐면, 한 개는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만 하나, 환연만 다, 팔수 없냐? 안 팔아요. 두 개를 30만원. 아따, 진짜. 청사초롱 이렇게 멋있구나. 물이 좀 빠졌지만 물만 들어봐요. 그리고 얘는 세엽이고 환엽하고 세트로 30만원이에요. 세트로 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청사초롱에 이제 이런 거죠. 가격 단가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오라클 구매하셔요. 오라클도 청사초롱 못지않게 정말 환상이에요. 가격대는 반가격이죠. 8만원. 오라클 가격 8만원. 입장 많이 짧아졌네요. 처음에 들어올 때보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좋겠어. 오라클. 아, 멋집니다. 8만원. 자, 오라클 단체샷, 떼샷 갑니다. 끝내줘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저희 집에 오면 얘 하나는 다 탐내더라고요. 갤럭시 로즈예요. 25만원. 얘는 그냥 이 포트채 배송합니다. 제가 풀분이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풀분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통째 배송합니다. 갤럭시 로즈 군생이에요. 제가 이 하나만 있으면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면 요런 아이가 조금 더 얘보다 모자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모자라? 아이 말하고 난게 웃기네. 자, 그다음에 까미오글루텔 25만 원이요. 돌리고 돌리고 안 다치고 잠깐만요. 어우, 너 조금만 비켜봐라. 자, 까미글루텔 로제 3개인데요. 대단히 보스가 있습니다. 아따, 많이 못 돌려요. 제가 손이 그쵸, 하나는 카메라 들고 있기 때문에. 자, 까미글루텔 로제 3개짜리 25만원, 갤럭시 로즈 예 25만원. 2개 하셔야 50만원에. 예, 요거는 만약에 제주도 구매하시면 직접 배송해드릴게요. 직접 배송합니다, 저희가. 까미오글로텔 25만원, 갤럭시 로즈 25만원. 정말 멋있어요. 까미오글로텔은 전체적으로, 목도리가 다 둘렀죠. 이렇게, 완전히, 자, 목도리 다 둘렀죠? 전체적으로 삥 둘렀죠? 자, 까미오글로텔은 로제 3개짜리.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랩소디요? 아, 멋있네. 랩소디 싸요! 아, 싸네. 30만원. 현재 2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30만원. 랩소디. 예, 어유, 멋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톰스텔은, 하나이는 구독자님이 찜해 가셨어요. 피멍이 정말로 멋지게 들어요. 큰 아이는 12만원. 요두 개는 12만원. 자구까지 다 드려요. 아따. 야, 나는 아까 체르니가 멋있다고 했더니, 체르니 손톱은 손톱도 아니네.
2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12만 원. 그렇게 비싸지 않네요. 아, 그러니까. 응? 아유, 꼭 저기 3분 만에 보고 딴짓한 사람은 어떻게 할겨? 야, 톰스텔 마리아 가격 12만 원. 아, 그리고 가격 요 있어요. 8만 원짜리. 8만 원은 여기는 살짝 약해 입은 표시가 있는데 이 정도는 뭐 저희가 배송합니다. 배송해요. 환불요? 안 해드려요. 톰스텔 마리아 8만 원. 같이 쌍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판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오늘 하이라이트 임영웅이에요. 송가인이에요? 어머, 송가인이 저기 회당 가격이 더 비싸대요? 그래요? 그럼 야, 송가인은 진짜 멋있다. 미라클 지금 보는 아이는 50만 원. 요 아이도 50만 원. 자구가 다 하나씩 있어요. 자구까지 드려요. 저희가 지난번에 자구 10만 원에 판매했죠. 원하시면 자구만 10만 원에 팔아요. 요거 자구, 요거 자구. 요거 자구 두개 있어요. 하나씩. 어우, 진짜 멋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아이는 미라클이고 가격은 50만 원이에요. 나는 이렇게 큰 아이는 아이, 아마 구경만 하고, 자, 요 35만 원. 자, 요 아이, 미라클 35만 원이야. 물들미, 손톱이, 요런 아이는 저희가 작은 아이 좀 팔아라 늘 얘기하셔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아이는 이런 포스가 안 나서 판매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미만? 30만 원대 미만은 아예 자체 출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보는 아이는 35만 원, 둘 아이 35만 원, 요 아이 둘은 셋이네 여기까지. 어머, 야도 있었던. 예, 50만 원대. 정말로 그 혹시 키핑장이 있거나 나는 진정한 다육 매니아야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나 정도는 소지할 만합니다. 지금 35만 원이 놀래요? 에휴, 세상에. 350 갔다니까. 응? 불과 1년, 2년 전에 350 갔던 아이예요. 자, 미라클. 요 아이는 50만 원. 체르니도 얘도 50만 원이에요. 체르니. 아까 베로니카 봤던 아이는 80만 원. 예, 미라클 35만 원. 대단히 멋집니다. 끝내줍니다. 소문만 듣고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안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다음에 소립, 그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kg요. 2,7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씁니다.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이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 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 4천 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